안녕하세요. 소박한 가영만 소가만입니다. 어젯밤에 비가 엄청 많이 쏟아졌잖아요. 완전히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막 물을 막 완전히 쏟아버리니까 진짜 장난 아니었답니다. 지금 저쪽에 아파트 공사 현장이거든요. 지금 물이 찼나봐요. 계속 물을 빼내고 있네요. 저도 오늘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일찍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저 농작물이 조금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토마토, 이렇게 토마토도 심어주고, 이렇게 토마토, 그 다음에 오이. 오이가 지금, 예, 이거 오이가 이렇게 한참 꽃이 막 피고 오이가 막 달렸어요.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답니다. 진짜 그야말로 주렁주렁.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렸고, 요거 지금 오이예요. 요거 오이, 어디 갔어요? 요거. 보이시나요? 어디 갔지? 요거. 오이예요, 오이. 이거. 오이. 오이 달렸잖아요. 오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달려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지대를 해줘서 지금 오이들이 줄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이 지금 4개 심었는데 하나가 제가 가져오면서 부러지 이렇게 꺾어졌어요. 그래서 혹시나 뿌리를 묻으면 살까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이 꽃이 주렁주렁 밤새 비를 그래도 잘 얘네들은 물을 좋아하니까 비를 맞고 이렇게 나 잘 있어요 하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토마토, 토마토도 이제 꽃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거가 지금 무슨 대저 토마토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달릴지. 지금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대파 씨를 이렇게 받아놨는데 지금 밤새 제가 저기 비닐이 있는 데다 덮어놨는데도 바람이 불고 얼마나 비가 쏟아졌으면 이 아이가 다 이 씨앗이 다 젖어버렸어요. 이것도 젖었죠. 쪽파 씨도 젖었죠. 겁나게 쏟아졌습니다 비가. 이거는 저희 집 고추나무예요. 고추나무가 10개 이렇게 심었는데 이거 지금 아삭이 고추거든요. 아삭이 고추는 벌써 제가 한 20개 정도 따먹었어요. 지금 이렇게 달렸잖아요. 아삭이 고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심어서 제가 따먹는 그 맛이라서 더 맛있을까요? 고추가 벌써 많이 달려가지고 20개 같이 회사 동료들과 나눠 먹었어요. 밤새 이 아이도 비 맞고 그동안 너무 가물어서 이 야채들이 좀 힘들었는데 이제 신나게 비보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잘 건강하게 잘 자라겠죠? 누가 호박꽃이 안 이쁜 사람을 호박꽃에 비교를 했나요? 호박꽃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호박꽃이 피었습니다. 저에게 빵긋 웃어주면서 이렇게 저를 맞이하고 있네요. 호박꽃. 지금 호박이 이게 지금 제가 심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심은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제가 음식 야채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서 호박 씨앗이 아마 들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호박이 지금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건강하게 이렇게 크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요거 이 호박잎, 저는 이거 호박을 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뽑아버리지 않은 이유가 이거 호박잎 있잖아요. 호박잎 이거 쪄서 밥 싸 먹으면 진짜 상추보다 더 엄청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잎을 따 먹기 위해서 이렇게 호박을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겹까지 이렇게 나와서 호박잎이 지금 연한 거 한번 따 먹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리고 상추도 진짜 비가 안 오니까 상추가 조금 따먹을만 하게 컸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비매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매였어, 매. 비 보약이라기보다는 상추한테는 완전히
비몽둥이로 맞았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 멍들었잖아요. 이렇게 매 맞아서. 이렇게.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상추가 이렇게 멍이 들었네요. 이제, 이제 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힘있게 일어나겠죠? 상추. 이거 대파거든요. 얼마 전에 실파 사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심었더니 이 아이가 이제 또 이렇게 쭉쭉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대파 씨 캐치하느냐고 대파를 계속 이렇게 대파 씨를 받으려고 이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이 대파 씨를 따고 저는 다 뽑아버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씨를 받느냐고 이 대파를 그냥 놔뒀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옆에 곁가지로 이렇게 자라나는 요 보세요. 이렇게 곁가지로 자라는 여기 싹이 나더라고요. 그 뿌리에서.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 이거 씨앗 받는 요 나무는 잘라버리고 그냥 놔뒀더니 이 파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를. 이렇게 놔두니까 파가 이건 더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이거는 엄청 크게 자랐네요. 이제 이거는 뽑아 먹어도 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이거는 뽑아 먹을 정도로 이렇게 잘 자랐어요. 엄청 많이 컸어요. 요거는 아직 제가 씨앗을 아직 안 딴 파라서 놔뒀더니 얘는 이제 요 옆에서 이렇게 새 파가 나오고 있어요. 이 뿌리에서. 요것만 이렇게 똑 잘라주면 이 파는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인지 알았으니. 보세요. 왜 그거를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요봐요. 얘도 아직 무궁에를 안 잘라줬어요. 얘는 잘라줘도 될 것 같아요. 자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옆에서 새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제 얘는 이렇게 잘라주면 얘는 더 잘 자랄 것 같아요. 여기지? 대파. 뽑아 먹는 맛도 쫄쫄하답니다. 어때요? 소담함 농사 그래도 제법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농사 지어서 이 야채들을 수확해서 먹을 정도면 그래도 저 나름대로 농사를 그래도 잘 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고 싶네요.